다음은 연습 문제 3-8번입니다. 공기 10kg, 압력이 이만큼, 체적이 이만큼인 상태에서, 자, 상태 2로 바뀌었대요. 체적과 온도의 변화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P1은 98,000 뉴턴 퍼 미터 제곱일 거고요. 그리고 V1은 2m 세제곱. 그렇죠. 그리고요, P2는 여기에다가 이제 3을 곱해주신 294,000 파스칼,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리고 V2를, 모르네요. V2를 지금 모르고, T2는, 100도씨니까 373켈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T1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체적과 온도의 변화는 얼마인가? 체적의 변화 알려면 V2 알아야 되겠죠? 온도의 변화 T1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R 값을 0.287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으로 알고 있고요. 공기의 R 값이요. 그리고 질량을 10킬로그램으로, 아이고, 10킬로그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PV나 RT식을 통해서 T1을 구해줄 수가 있죠. V2도 당연히 구해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P1, V1, 그리고 M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8.29 켈빈이 나오고요. 그리고 V2는, 마찬가지죠. 이제 PV는 MRT 그냥 이 식을 통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64m 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화 보시면요. V2 빼기 V1은 1.64m 세제곱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T2 빼기 T1은 304.7K빈이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자, 지금은 이게 무슨 변화다, 무슨 변화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죠. 등온인지 뭐 단열인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거 P1, 아니, 1의 모든 상태들을 알고 2의 지금 모든 상태들을 알죠? 그러면은 제가 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다루진 않았는데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제 다뤘습니다. PV의 N승이 일정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폴리트로픽 변화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N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의 N 값은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변화다, 무슨 변화다 이런 것들을 모를 때는 이렇게 모든 상태량을 구한 다음에 이 N 값을 구해주시고 바로 N이 2인 폴리트로픽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